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왕싱은 웬버징한테서 돈을 뜯어내려고 계속 협박했지만 이젠 더 이상 안 먹히니 그냥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러던 2001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웬버징은 몇 번이고 자신이 집 부근에서 이 동북사람 비슷한 몇 명이 힐끔힐끔 자기 집을 쳐다보고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헐, 왕싱 임마 이거 진짜로 한번 해보자는 거네? 웬버징은 왕싱한테 전화합니다. 왕싱이니? 야, 니 진짜 사람 보냈니? 니 그거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어? 야,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내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500만 위엔만 더 달라. 그럼 니랑 내랑 사이 그냥 끝인 거다. 만약에 안 주면 말이다. 먼저 너를 신고하고 내가 직접 나서서 너를 체포하겠다. 니네 아직도 경찰인 거 알지? 그리고는 체포 과정에 너를 그냥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 아니, 네가 체포를 거부하고 반항한다는 명의로 쏴서 죽여도 되제? 너도 알지? 어때야? 참 그럴싸하지? 웬버징은 너무도 열받아 전화기를 그냥 확 끊습니다. 얘는 류한을 죽이라고 할 때는 그냥 돈만 챙기고는 대충대충 그냥 다른 사람한테 일을 맡기더니, 아니, 자기 친동생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열심히 노력하네요. 웬버징은 친형 웬버지를 부릅니다. 뭐? 왕신 금마 그거 인간이가? 아우야, 걱정 마라. 내가 먼저 걔를 쳐 죽이고 말 테니. 웬버징은 형 웬버지한테 30만 위엔을 건네주며 잘 처리하라고 당부합니다. 웬버지는 그 돈을 갖고 친척인 웬버후를 부릅니다. 웬버후는 가정 살림이 넉넉하지 못해갖고 이 일을 맡기는 했는데 또 혹시라도 잘못될 수도 있으니 그의 동생 웬버선한테 찾아갑니다. 야, 웬버선아, 이 형이 돈 받고 사람을 죽여야겠다. 야, 이 생활고 때문에 어쩔 수가 없구나. 근데 혹시라도 내가 잘못될 수도 있거든. 내가 잘못되면 네가 우리 가족 좀 한번 봐줘라. 웬버후는 그렇게 얘기가 끝나고 밖으로 나갑니다. 웬버서는 쓸쓸하게 나가는 친형이 어깨를 보며 결심합니다. 에이, 형님은 그래도 지켜야 되는 가족도 있지만 나는 어차피 평생 가도 장가 갈 것 같지도 못하니 모험을 해도 내가 해야지. 내가 왕싱을 죽여버리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는 이어 형님 웬버후와 얘기도 하지 않고 혼자서 맨날 왕싱을 찾아다닙니다. 왕싱은 워낙에 그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으니 얼굴은 다 알고 있었죠. 네, 이어 며칠 안 지나 백마 술집이란 곳에서 왕싱을 찾아냈습니다. 네, 그리고는 왕싱이 뒤를 조용하게 따릅니다. 이어 왕싱이 집까지 확인하고 네, 부근에 있는 시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날이 시퍼렇게 선 중식도를 하나 구입하죠. 네, 그리고는 그 중식도를 신문지에 싸서 몸에 넣고 다닙니다. 이어 2001년 11월 15일 밤이었습니다. 웬버서는 드디어 왕싱이 집에서 나오는 걸 목격합니다. 네, 그리고는 조용하게 따르고 있죠. 한참을 가자 주위에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는 슬쩍 뒤따라가서 옆구리를 확 찌릅니다. 네, 하지만 왕싱이 누굽니까? 형사밥 10년에 건달밥 10년이니 그 반응은 매우 빨랐죠. 옆구리에 칼이 좀 들어오자 그냥 획 돌아서서 주먹으로 웬버선이 목을 그냥 확 쳤다고 합니다. 이어 웬버선은 쾌쾌거리며 중식도를 떨구고 자신이 목을 움켜쥡니다. 네, 이어 왕싱은 맨주먹으로 웬버선을 향해 주먹을 마구 날립니다. 웬버선은 왕싱이 상대가 아니었죠. 네, 막 지금 주먹 튕기며 맞고 있는데 왕싱이 갑자기 어이쿠 하며 들어 눕습니다. 네, 이어 웬버선이 바라보니 바로 형 웬버후가 이 시칼로 왕싱을 찌른 거였습니다. 네, 사실 웬버후도 시칼을 품고 맨날 왕싱을 따라다니며 이 기회를 노린 거였죠. 하지만 갑자기 동생이 나타나니 웬버후도 살짝 당황했었습니다. 이어 웬버후는 중식도로 그냥 마구 내리찍고는 동생 웬버선을 팔짱 끼고 도망칩니다. 한 건설 현장을 지나며 버렸다고 합니다. 그럼 왕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그는 아직 죽지 않았답니다. 일어서려 했지만 못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때 한 택시가 그의 곁을 지나더니 그를 발견하였는데 이 왕싱은 100위엔짜리 몇 개를 꺼내 택시기사를 보며 흔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택시기사는 그 돈을 받고 왕싱을 병원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병원의 의사들은 왕싱을 보고는 그냥 깜짝 놀랐답니다. 칼을 11번이나 맞았는데 다들 그냥 아짜아짜하게 명주를 피해갔던 거죠.
왕싱은 목숨은 건질 수 있었지만 다리는 평생 불구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어 웬버후는 동생 웬버슨과 묻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형님은 지켜야 될 가족이 있지요. 나는 그런 것도 없으니 이런 위험한 일은 내가 하는 게 맞소. 웬버후는 그 말을 듣고 감동하여 이 눈물을 머금고는 동생을 안아줍니다. 네, 그리고는 9만 위엔을 줬답니다. 아니 잠깐만요. 위쪽에서 30만 위엔을 받아서 9만 위엔만 달랑 주네요. 네, 하지만 동생 웬버슨은 그 9만 위엔을 받고 매우 기뻐했답니다. 그는 재빨리 나가서 중고 폭스바겐 산타나 한 대를 사고 이 음식점 하나를 또 맡았답니다. 그때의 9만 위엔은 이렇게 힘이 있었답니다. 중고차 한 대에 자그마한 음식점을 맡을 수 있었으니까요. 왕싱은 퇴원한 뒤 멀리 친척집으로 피신하여 대체 누가 자신을 죽이려 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얘도 이 건드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까 웬보징이 사람을 보낸 거라고는 그때까지는 상상 못했었죠. 왕싱은 이어 맨날 웬보징한테 전화해서 또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참으로 질기고 이 어처구니 없는 놈이죠. 왕싱이 자기가 보낸 사람한테 이 칼을 10방 맞고 죽다 살아났고 내 다리 한쪽이 영원히 불구가 됐다는 소리를 듣자 웬보징은 그냥 매우 고소해합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왕싱한테서 전화와도 그냥 무시해버리죠. 하지만 왕싱은 또 이 가끔씩 집 부근에서 정체 모를 사람들이 서성인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겁이 납니다. 그는 이어 경찰에 신고하러 갑니다.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데 한번 자세하게 조사해달라는 거였죠. 네, 그 중에는 또 어처구니 없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얘가 제일 의심한 사람은 바로 지금 와이프의 전남편이었답니다. 그 전남편도 흑사회 건달이었는데 왕싱과는 아주 그냥 많이 친한 형 동생 같은 사이였답니다. 그때 왕싱도 이미 결혼했었고 그 두 집안은 항상 함께 그냥 술 마시러 다녔는데 그때 왕싱은 항상 그냥 예사롭지 않은 눈길로 형수를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네, 이어 얼마 안 지나 그 건달 형은 사고를 치고 감옥에 무기징역으로 잡혀 들어갔다고 합니다. 왕싱은 형수를 위안해 주러 갔다가 이젠 어떻게 먹고 살겠어 라며 거슬려 갔고 이제부터는 지가 책임지겠다고 하고 그날 밤을 그 형수랑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얼마 안 지나 자신이 와이프를 버리고 형수님과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네, 아마 제가 지금껏 다뤘던 스토리 중 제일 치사하고 제일 야비한 놈 같습니다. 이런 드라마에서나 나올 듯한 이야기가 실제로 진짜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중에 또 그런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 네, 혹시 프리즌 브레이크 보셨나요? 형을 위해 감옥에 들어가서 그 탈출시키는 드라마인데 네, 저는 아주 아주 재밌게 봤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제가 중국의 그 옛날 사건들을 뒤집어 보니 정말 이 마이콜처럼 비슷하게 이 감옥을 탈출했던 사건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 사건을 한번 쭉 읽어보니 야 설마 프리즌 브레이크 시나리오를 쓰신 분이 이 사건을 통해 영감을 받지 않았을까 라는 정도였습니다. 네, 나중에 제대로 상세하게 정리되면 제가 한 개 시즌으로 한번 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왕싱한테 뒤통수를 맞은 그 감옥에 있었던 형은 얼마나 왕싱을 죽이고 싶었겠나요? 그러니 그 건달 형이 사람을 보내서 자신을 암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류한이 얘기도 함께 나옵니다. 류한이 이러이러한 비리 사건들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겁니다. 류한을 고소한 건 네 가지 사건이었습니다. 첫째, 장부를 조작하고 세금을 안 냈다. 둘째, 양중쇠를 시켜 류한을 암살하려 했다. 셋째, 웬보징은 국채 선물에서 그냥 불법적인 수단으로 거액을 챙겼다. 넷째, 웬보징은 이 모든 걸 덮기 위해 자신을 죽이려 한다 이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웬보징은 이젠 진짜로 빡칩니다. 웬보징은 자신이 뒤를 봐주던 정치적 뒷배경한테 엄청나게 혼났다고 합니다. 웬보징아, 네 그 일을 처리하느라고 내가 얼마나 개고생했는지 아니? 야, 네 어제 내 정치적 생명을 끊을 셈이야? 어? 잘 들어라. 지금 왕싱이 제일 유력하게 찍고 있는 건 그 감옥에 있던 와이프 전남편이다. 지금이 기회야. 지금 죽이면 그나마 수사가 그쪽으로 먼저 들어갈 수 있으니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깔끔하게 처리 못하면 너와 나는 이제 빠이빠이다. 좀 잘해라. 들었니?
라고 했답니다. 웬버징은 자신이 제일 큰 뒷배경이 이렇게까지 나오자 친형 웬버치를 찾습니다. 웬버치는 또 웬버프를 찾아 얘기합니다. 야 웬버프야, 이번엔 진짜로 끝내야 된다. 내 동생이 이번에 50만 위엔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니 자신이 있니 없니? 야 니 100% 자신 없으면 말해. 내가 다른 킬러를 찾게. 웬버프는 50만 위엔이라자 그냥 눈이 뒤집힙니다. 네? 50만 위엔이요? 무조건 해결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아주 이빨로 그냥 목줄을 따서라도 이번에 확실하게 숨통을 끊어놓겠습니다 형님. 네 이어 웬버프는 동생 웬버선이 집으로 갑니다. 아우야 저번에 우리 끝을 못 냈잖아. 하지만 내가 나서서 돈을 또 더 받아냈어. 너한테 8만 위엔을 더 주겠으니 형이랑 함께 가서 우리 마무리를 깔끔하게 짓자. 에? 8만 위엔이요? 아니 저번에 9만 위엔이던데 왜 또 만 위엔이 주었은가? 에이 됐고 갑시다. 우리 가서 숨통을 확실하게 끊어놓죠. 보셨나요? 이 웬버프 양심없는 놈은 50만 위엔을 챙기고는 그냥 친동생한테 이번에는 8만 위엔밖에 안 주려고 하네요. 이어 그들은 저번에 칼로는 안되니 요 수소문 끝에 한 사냥꾼한테서 중고 엽총을 삽니다. 네 그리고는 그 엽총이 앞부분과 뒷부분을 다듬어서 포를 만듭니다. 이어 2003년 10월 4일 그들은 포를 차에다 싣고는 맨날 왕싱을 찾아 헤맵니다. 그때 왕싱은 마장놀이방에서 맨날 마장놀이를 했답니다. 중국은 전문 마장놀이를 하게 만든 가게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가게 안에는 마장 테이블이 몇 개 있고 이 점심과 저녁까지 만들어 제공합니다. 게임하다가 출출하면 이 밥을 또 먹고 계속할 수 있게 말입니다. 드디어 밤 11시 반쯤 되자 왕싱은 마장놀이방에서 나와 자기 자가용으로 향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은 발견하게 되죠. 네 이어 그들은 먼저 시동을 켜고 엑셀을 그냥 콱콱 밟아서 왕싱이 집에 먼저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왕싱이 주차장 부근에 주차하고 왕싱을 기다립니다. 이어 멀리서 차량 불빛과 함께 왕싱이 차량이 옵니다. 웬버스는 포를 챙기고 차에서 내려서 왕싱이 차량으로 다가갑니다. 이때 왕싱은 자신이 주차장에 주차하고 이 잠깐 차에서 챙길 거 챙기고 차에서 내립니다. 어이 하고 누가 부르자 이 돌아서서 보니 이미 총구멍이 이마에까지 닿았답니다. 이어 팡 하는 소리와 함께 왕싱은 포를 맞고 이 튕겨서 차문에 툭 부딪힙니다. 네 그리고는 또 팡팡 하고 심장 쪽을 향해 두 방을 먹입니다. 네 이렇게 찌질하고 야비한 왕싱은 처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그럼 웬버징이 배후의 말대로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했는데 웬버징은 왜서 경찰에 잡힌 걸까요? 12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제